비빔밥이야. 비빔밥 시간이 뭐 비빔씨 뭐 비빔씨. 뉴스 저녁. 요즘 화제라는 흑백 요리사를 마네시와 시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빵 어떠십니까? 응? 제가 만든 빵 어떠십니까? 너무 짜요. 이게 햄이 너무 많아가지고 짜요. 스모크 햄이라서 이게 뭐야? 이게 뭐? 아니 본인이 햄 맛도 안 난다 해가지고 저 갖다 드린 거잖아. 이게 짤 줄 몰랐지. 아무튼 그렇게 서로 자신의 요리가 더 맛있다는 내용으로 욱신각신 되다가 결국 대결 한번 해볼래? 요리 대결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쪼무리가 우리한테 주제를 던져주고 그 먹고 싶다고 하는 음식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야? 그치. 이제 요리를 다 만들면은 쪼무리가 그거를 심사를 하는 거지. 쪼무리 근데 웃기겠다. 고추장의 향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마네씨 수고하셨습니다. 앞치마를 벗고 마스터셰프 코리아를 떠나주십시오. 다음날 매점에게 특별히 먹고 싶은 음식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음식이 나와 좀 당황스럽네요. 밥 종류는 뭘 먹고 싶어? 치킨. 닭 종류? 치킨에 카레? 그러면은 후식은? 과일. 오케이 접수 받았습니다. 자 주제도 정해졌으니 얼른 식재료를 사러 나가봅시다. 아 그래서 메뉴. 메뉴 생각한 게 있는가? 아니 없지 지금. 사실 나도 없어. 나 같은 경우는 되게 즉흥적인 스타일이잖아 뭐든지. 그래가지고 그게 무섭다는 거지. 즉흥적으로 뽑아내 그냥. 맛없는 음식을.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얼렸다가 녹이면 되는 거라 우리 간단하죠. 그거 우리도 나도 그거 쓰고 싶다. 그 승우 아빠가 썼던 그 급속. 승우 아빠가? 어디 선배님한테 우리 흑백 요리 선배님 아니야? 아니 뭐 애기 아빠 하면은 다 그냥 우리 애기 아빠. 누구 애기 아빠? 애기 아빠로도 선배 아니야? 아 맞네. 그래.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난 사실 걱정하는 건 없고 닭 요리. 아니 닭 요리가 좀 쉽지 않은 너무 느낌이라. 그랬구나.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스모크 닭다리 하면 안 됩니다. 그걸로 이용해서 2차 창작을 만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걸 그대로 내는 거는 저작권 위반이라 이거. 저작권이요? 뭐 대충 재료류는 이 정도로 정해놓고 이제 벌칙을 한번 정해보죠. 진 사람은 일주일 동안 라면 셔틀. 그러면은 난 설거지. 네 벌칙도 대강 정해진 것 같네요. 아 샷보다 너무 불결한데 지금? 왜? 아니 물이 묻어있잖아 카트에. 혹시 이거 아니겠지? 내가 생각하는 거 냄새 맡아봐. 뭔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화장실 갔다 와. 아니, 냄새가 살짝 뭔가 조금씩 나야 오줌 하는 느낌. 너 과몰입한 거 아니야? 그 음식에다가 옆에다가 인형을 플레이팅 해놓는다든가. 에 그런 거는. 아 그러면은 블라인드 테스트 하나 넣어. 누가 만들었는지는 밝히지 않을게. 아 항상 요리 낼 때마다? 그치. 나 같은 경우는 재료 보면서 생각해보려고. 즉흥적으로? 즉석에서 그냥 바로? 그치. 그냥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잖아. 아 무슨 소리니. 나 지금 아이디어가 팍 떠올랐거든? 그래. 본인이 먹을 거를 사놨어? 아니야 재료야 재료. 이게 재료라고? 이게 맛있는 닭다리를 쓰겠다. 따라하고 싶으면 따라해. 전 따라하지 않죠. 저 이쪽으로 할 거예요. 아 그래. 이따 왔나? 가끔 늦게. 안녕 이따 봐. 해서 각자 원하는 재료를 사오기로 하고 헤어졌는데 뭐야 아깝다. 아니 경쟁자를 요리 실력으로 떨어뜨릴 생각은 안 하고 물리적으로 쳐서 떨어뜨리려 하고 있네요. 실력이 안 돼서 편법 쓰는 거 나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네 여기 제가 원하는 게 여기 있었을 뿐입니다. 내 다리? 뭘 좀 사셨나? 저는 생닭으로 승부 보죠. 따라오지 마 자꾸. 나도 가는 길이 그쪽이야. 근데 이쪽으로 가면 안 다른 거야. 어림도 없지 바로 같이 유턴 때려버리는 마네씨. 그럼 마네씨를 따돌리고 호닥닥 달려가 매주미가 좋아하는 것들 위주로 여러 가지 담아줬습니다. 끝났습니다. 오케이 바로 가자. 난 끝났어. 지금은 그냥 둘 다 수저야. 그리고 여기서 이긴 사람은 백수저의 영광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백수저 모양새가 좀 급조됐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그 지는 쪽은 뭐 가공되지도 않은 흑수저 모양새가 더 급조됐거든요. 일단 둘 다 지금 백수저가 아니니까 둘 다 닉네임으로 불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개강록. 최강록 셰프님을 좋아해서 별명을 이렇게 지은 건데 지금 들어보니 어디 가서 말하기 부끄러운 네이밍 센스네요. 매점 밥상 여신. 근데 이쪽 분 센스는 거의 잡혀가야 할 수준인데요. 매밥녀! 아 뭐야 이게. 이거는 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기에도 참 예쁘죠? 아 예 예쁘네요. 아 엉덩이가 안 지러. 중요한 심사를 앞두고 치루가 도져버린 매밥녀 도전자. 더러워 죽겠는데요? 싸우자는 거지 이거는. 생크림을 만들어야 되는데 생크림을 뭘로 만들지? 그거 손가락으로 머랭 쳐야지. 머랭. 귀여운 농담 따먹기로 상대를 유혹하는데 혹시 저한테 반하셨어요? 아니요 반으로 나눠드리고 싶네요. 좀 막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시간 한 확인하면서
되게 없어 보인다. 요즘은 장비빨이거든요. 이 장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쪽은 저렇게 막 펼쳐놓고 저는 브루스타 하나밖에 없으니까 좀 초라하더라고요. 이 멋진 스킬에 기누기... 예? 기누기? 주눅이 들었구만. 찾는다 기누가! 솔직히 예쁘지? 우리 아이들 그 인공 함유가 된 아이스크림 먹으면 몸에 안 좋거든요. 라고 말씀하시기엔 이쪽 재료도 썩 그렇게 건강한 편은... 냉동실에서 두 달 숙성시킨 조약돌. 애기한테 먹이는 건데 ASMR. 그래도 확실히 이쪽 돌보단 재료가 건강해 보이긴 하네요. 이제 이 돌을 얇게 슬라이스 쳐 주스 안에 넣어주고 그대로 냉동실에서 얼려주면 일단 에피타이저 완성입니다. 그러면 나는 바로 후식을. 어우 너무 비위생스러운데요? 그걸 입에다가 와. 에피타이저 완성. 이 모양은 이래도 맛은 있을 거예요. 우와. 이게 이제 쫌쫌이가 좋아하는 요플레인데 집에 유통기한 3일 지났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사용을 안 하려고 하였으나 심사위원 분께서 아까 이걸 꺼내서 3일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시는 걸 보고 사용하는 겁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이게 이렇게 조금 단단하게 굳어있는 상태란 말이죠. 조금 더 단단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냉동실에 넣어놓습니다. 맛있어져라. 일단 감도 체크. 감도 체크. 생각 이상으로 괜찮은데? 뭘 먹는 거야? 고기 먹는 거야? 아니 그 위생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알바 아니잖아. 알바 아니잖아. 아니 요리대회에서. 네, 메인 요리 주재료는 이제 훈제 닭다리를 사용할 건데 야들야들한 부위는 통으로 잘라 초밥을 할 예정이고 나머지 짜투리 부위는 잘게 다져 닭꼬치 튀김을 만들어보려 합니다. 너 기름 쓸 거지? 어. 기름 좀 빌립시다. 아, 이따가? 그 반죽도... 반죽 내 걸 쓰겠다고? 네. 왜? 그럼 맛이 똑같잖아. 아니 아니 어떻게 부치지? 튀김을? 그거는 알아서 생각하셔야 돼요. 알아서 생각해? 응. 한번 쓰게 해주세요. 뿌잉뿌잉. 됐다. 역시 웃는 사람 얼굴엔 침 못 뱉는 법이죠. 여기 불판에 굽듯이 튀길 겁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 훈제 닭다리를 튀기기까지 하니 이건 맛없게 만들기가 더 어렵죠. 튀기듯이 튀기... 어메! 터졌다! 에이 예. 근데 그 어려운 걸 제가 해내고 맙니다. 밥 혹시 다 쓰시나요? 저 밥 두 덩어리만 빌려주실래요? 밥 완자 만들게? 어떻게 알았어? 아내 씨는 닭다리살을 튀겨 완자를 만들려나 봅니다. 내가 왜 훈제 다리를 선택했을 것 같아? 그건 바로 제대로 익히지 않아도 이미 익어 있는 요리이기 때문이야. 질 것 같아 지금 마구마구. 아니야 아니야. 뭐야 이거는? 콘프레이트. 우유에 말아 먹으면 되겠다 야. 이거를 시식을 한번. 일단 아까 터트려버린 망한 조각을 한번 시식해보는데 와 이거 이겼습니다. 이제 이거를 따뜻하게 슬슬 만들어주고 몸매조미가 올 테니까 딱 1분만 돌려 따뜻하게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잠깐만 전자레인지를 돌렸는데 야 닭들이 작아졌잖아. 네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네요. 괜히 따뜻하게 하려다가 수분만 99% 졸여버린 닭다리 육포가 돼버렸습니다.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메조미 마중을 나가는 마네씨. 뭐 결과는 아쉽지만 메조미가 곧 돌아오는 이상 지체할 시간은 없어 보입니다. 메인 요리는 카레로 대강 마무리해주고 아까 얼려놨던 요거트와 블루베리를 이용해 최대한 빠르게 디저트를 만들어줬습니다. 잠시 후 드디어 모셔온 메조미 심사위원님.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잠시 방에 가서 기다리시라 한 뒤 메조미를 마중 나가느라 음식 마무리를 못한 마네씨에게 시간을 더 줬습니다. 아는 게 나으려나? 마이너스 요소려나? 무심한 듯한 이런 겨자 아니야? 냉면집 가면은 겨자 끝에 짜주는 거잖아. 오, 그래도 두 요리 다 나름 그럴듯해 보이긴 하네요. 아 참고로 에피타이저인 아이스크림은 시간 이슈로 둘 다 만들질 못해서 뺐습니다. 플레이팅 뭐야? 어 괜찮아? 플레이팅 뭐야? 망했다 생각했는데. 괜찮은데 느낌? 이제 먹어 이제? 먹어! 여기 앉으시고 두 가지 음식 맛을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먹고 누가 이겼는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 엄마 거 이거 아빠 거 같은데? 아 그건 뭐 이건 뭐지? 신기하네. 설마 하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네요. 한입 맛보기도 전에 옆에 붙어있던 단호박 샐러드를 전부 긁어 냅다 카레에 섞어버린 매점이. 오금직스럽게 생겼네. 진짜 이렇게 셔츠까지 입고 있으니까 진짜 심사위원 같다. 찍어먹기까지. 생각보다 진지하게 드시네. 그니까. 진짜 식사를 하러 오신 것 같은데요. 이때 제 야심작인 닭다리 튀김꼬치를 맛보는데 일단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평가 나올 거야. 아 그냥 이거 한 개만 먹고. 아니 이거 나는 못 봤다. 먹어봐. 사실 이때 얼굴은 평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제발 저거 먹어. 제발 저거 먹어라. 그치 이거 굳었네. 이 는 무슨 결국 뱉어버린 심사위원님. 다행히 누구 예뻐서 좋은데 굳은 게 있어가지고 굳은 게 근데 이거는 딱 동그랗고 먹기 좋은데 여기 카레가 너무 많이 왔어.
차이가 너무 많았어요. 일단 1-0이 됐습니다. 누가 1이야? 엄마가 1입니다. 너 이거 먹을래? 그거 궁금했어. 예쁜데? 맛있지? 이거 진짜 맛있지? 아, 상대방도 인정할 정도로 진짜 맛있게 됐는데 차라리 이것만 낼 걸 이라는 아쉬움이 남네요. 다음 디저트 대결은 제 블루베리 요거트와 마네씨의 개똥이의 꿈 이런 건가? 이 두 요리가 맛붙습니다. 예! 어째서죠? 이유가 있나요? 내가 블루베리를 좋아하기도 하고 얘도 좋아하는데 이 초코가 약간 흐트러지면서 먹기가 쉽지가 않아. 맛으로 평가했을 때는요? 맛만 보고 했을 때? 맛으로 그래. 맛은 또 얘. 오. 아, 이러면 기분이 다시 좋아지죠? 딱 취향 저격스러운 후식을 골랐네. 자, 1-1로 무승부! 아, 근데 사실 초밥도 이거 시간만 안 지났으면은, 근데 그 닭꽃 있잖아. 괜찮지? 진짜 괜찮아. 그치, 그치. 그것만 나왔으면은 내가 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치. 진짜로. 마시면. 오늘 우리 가족 승자는 쫌쫌이! 백수저를! 어리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은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은 와 요리하는 거 진짜 힘들다. 와 이거 온도 어떻게 치우지 이거? 진짜 어떻게 치우냐 이거? 내가 좀 도와줄게. 야 진짜 너무 더러워. 그래 빠르게 치우고 오늘 술 타임 합시다. 오 나이스! 예!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